자, 선생님들 이지선 UI명의 커리큘럼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 봤더니 시험의 유형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평소에 지선쌤이 계속 부르짖던 그런 방식대로 올 서답형으로 쫙 깔았습니다,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지선쌤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면서 저의 커리큘럼은 굉장히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자, 이지선 UI명과 함께 하셨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대거 합격하셨습니다. 바로 저희 이지선 UI명에서는 처음부터 서답식 문제를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서답식 문제,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서답식 문제 갑자기 써지지 않습니다. 아니, 맨날 뭐 단순한 교환 하다가 시험장에 가서 갑자기 서답식이 막 써진다는 것은 그건 영화에나 나오는 거지 현실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능력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무슨 막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지선 UI명에서는, 자, 예를 들면 제가 유아교육개론 이제 책을 조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목차이고요. 자, 유아교육개론 내용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놀이이론이 이제 제 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해야지 막 결심하고 공부를 시작할 때 유아교육개론을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도 해드리고 주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교재도 저희는 얇거든요. 자, 이런 교재를 가지고 이 문제의 의의와, 자,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해야, 자, 이게 이제 의의와 이 이론의 의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시험 문제가 전부 다 그 이유를 쓰시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이런 문제를 쫙 깔았잖아요. 자, 이런 교재로 처음부터 공부하지 않으면 이유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1월부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1월부터 암기장. 이 암기장에서 또 시험 문제가 우르르 나왔는데 암기장 두께가 엄청 얇아요. 자, 이 암기장에서도 정말 이 암기장 갖고도 저희가 암기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여기 이제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유아교 앞에는 이제 유아교육 개론이고 유아교육 과정 추가 자료까지 다 해서 한 190여 페이지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얼마나 나왔나 모릅니다. 자, 개강론 공부하면서, 자, 저희가 개론 공부하면서 놀이나 발달 이렇게 쫙 외우게 해드려요. 자, 저희가 지금 자세한 설명도 있지만 이렇게 암기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기들이요, 저희가 얼마나 암기도 1월부터 쫙 계속해서 음원 파일 드리면서 암기를 얼마나 하게 해드리는지 말도 못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암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지선 UI명에서는, 자, 이 정도 두께가 되는, 자,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이제 유아교육 개론이고요. 개론. 자, 개론, 발달, 놀이. 이제, 놀이. 놀이, 발달. 아까 유아교육 개론, 교재는 놀이부터 보셨는데요. 자, 놀이, 발달, 이런 거 금방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이 발달 같은 게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발달이 6페이지부터 여기 한 17페이지 요 정도 분량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 암기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발달이 한 10페이지 정도로 정리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암기장 외우고, 자, 암기장 외우면서, 자, 이 내용 정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용은 의, 이유, 설명, 이런 것들이 정말 자세하게 이해가 가게 이렇게 해드려요. 저희는 1월부터 내용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암기장 요약된 것 갖고 자세하게 암기합니다. 1월부터요. 개론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강론까지 1월부터 같이 암기를 해나가요. 왜냐하면 암기장이 되게 얇은데 제가 음원 파일을 드려요. 자, 선생님들 그냥 암기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음원 파일을 드리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강의는 강의대로 하고요. 자세한 설명이 있는 강의는 강의대로 가고, 얇은 암기장 음원 파일 제가 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한 8시간의 개강론을 완전 1회 독을 할 수 있는 음원 파일과 함께
암기장 음원 파일을 들으시면서 암기장 책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론부터 시작해서 쫙 자세한 설명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이 같이 이해가 되면서 암기는 암기대로 1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시험 칠 때까지는 암기장을 한 100번은 반복할 수 있어요. 안 외워지겠습니까? 선생님 혼자 씨름하면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암기장을 들으면서 반복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엄청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워지죠. 자,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유아교육 개론 문제도 매주 풀어요. 한 번만 푸는 게 아닙니다.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이라는 강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서답식 문제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런 한 문제 한 문제를 저희는요 1월 달부터 이 문제 푸는 방법, 서답식 쓰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수요일 날은 개론 강의 듣고, 목요일 날은 암기장으로 암기 외우고, 금요일 날은 서답식 문제 자세한 설명 듣고, 강의 자체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유아교육개론 강의 안에서도, 유아교육개론 강의 안에서도 그날 수업 시간마다 정리해드리고 암기시켜드리고 문제 풀려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이게 쫙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중으로 2중 3중으로 막 이렇게 겹씨를 짜듯이 그렇게 해서 머리에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게 계속해서 반복해드립니다. 서답식 문제는요 그냥 써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보시면 요 한 주 동안 푸는 문제의 분량이 한 차씩, 그러니까 화요일 수업 한 번 동안에 푸는 문제 분량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저희는 나중에는 이제 한 주에 한 50문제, 한 과목당 50문제 이상씩 풀어요. 자,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수업이 한 서너 번씩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수업마다 50문제 푸니까 일주일이면 한 200문제씩 막 풀어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다 해드리기 때문에 뭐 그냥 앉아만 계시면서 저랑 같이 얘기하시면 바로 풉니다. 자, 제 강의만 듣고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200문제씩 막 푸는 거예요. 제 수강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200문제 풀게 되던데? 안 어렵던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저희가 1월부터도 문제를 푸는데 1월부터 푸는 문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개론 교재, 암기장,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뭐 유아의 놀이 발달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이런 거 요번에 다 문제 아닙니까? 설명하시오. 이런 거. 기본 규칙 한 가지를 제시하시오. 뭐 명칭을 쓰고 제시하고 설명하고, 뭐 용어를 쓰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게 전부 올해 시험 문제 아닙니까? 올해 전부 다 시험 문제 유형이 다 이렇게 났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가장 좋은 지원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전부 우리 요번에 시험 문제 이런 거 났지 않습니까? 개정 누리 과정에 인간상도 벌써 저희가 이제 엄청 많이 다루었습니다. 놀이를 보면서 찾아내는 거, 놀이를 보면서 인간상도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올해 난 문제의 유형의 스타일은 저희가 수도 없이 풀었어요. 이게 뭐 한 주에 푸는 문제인데도 이렇게 많은 요즘 올해 난 문제가 너무 유사한 그런 서답식 문제들이 충분히 많이 다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문제이고요. 요거 해설이에요. 자, 해설이 불과 25문제를 푸는데 저희가 해설지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자, 선생님들 해설이 정말 자세합니다. 나중에는요 선생님들께서 이 해설만 보셔도, 자, 선생님들께서 이게 지금 서답식으로 답이 얼마나 깁니까? 자, 여기 이제 이유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한 요게 이제 서답식 답안이거든요. 서답식 답안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서답식 답안을 좀 따라서 써보셔야 돼요. 필사도 하시고 암기도 하시고 서답식 답안도 이제 써보시고 이러면서 제 서답식 답안을 자세히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서답식 답안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답안을 어떻게 쓰는 건지 잘 알려드려요. 자, 초콜릿이라고 대답한 유아는 마음 이론이 발달한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와 믿음이 다를 수 있으며 사람은 실제보다 믿음에 근거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두 문장으로 갈라서 지금 써놨잖아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앞에 있는 것은 사례. 자, 사례를 쓴 거고요. 자, 요거는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이론에서 이유를 찾은 겁니다. 자, 이론에서 이유를 찾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례를 설명하고 이유를 쓰고 이런 방식을 충분히 연습합니다.
요새는요, 단답식으로 틀린 믿음, 이런 식으로 요것만 쓰는 문제는 안 나와요. 내용을 이해하고 쭉 풀어서 쓰셔야 되는데, 이게 시험장에서 갑자기 되겠냐고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요거 올해 지금 1월부터 공부한 그런 시험 자료에서 쓴 그 시험 문제예요. 저희가 수업 자료입니다. 수업 자료. 자, 요거 해설지입니다. 저희는 이 해설지 자체가 진짜 공부가 많이 됩니다. 정말 1월부터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이 답안을 못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저희가 암기는 암기대로 철저하게 하고 내용 이해하고 서답식 문제 답을 정말 무수하게 연습합니다.